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뷰티큐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급 문제 1번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예제를 같이 진행할 건데요. 우선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고 파일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배경에 보시면 배칭형 오브젝트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배칭형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안내서는 수직과 수평으로 배치를 할 거고요. 상하, 좌우, 대칭형 오브젝트 만드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소 캐릭터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필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복사하는 방법, 그리고 문자를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저장하는 단계까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New를 클릭합니다.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먼저 단위를 밀리미터스로 설정을 하실 거고요. 그런 다음 1번 문제의 저장 규칙에 따라서 width는 100, height는 80mm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는 반드시 CMYK로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R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과 왼쪽에 이렇게 눈금자 표시가 됩니다. 자, 이 눈금자를 참고하실 때 도큐멘트 왼쪽 상단이 원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시험 문제의 출력 형태를 참고하셔서요. 이렇게 안내선을 눈금자로부터 끌어내서 표시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레이아웃 배치하시는데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자, 파일 메뉴에 Save,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저장 규칙에 따라서 답안이 전송될 폴더에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자, 레피시 문서 GTQ 폴더에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GTQ 폴더가 있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연습하실 때는 레피시 문서 폴더 안에 새 폴더를 만들어서 GTQ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 안에 저장 규칙에 맞게 저장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시험 보러 가셨을 때 긴장을 훨씬 덜할 수 있습니다. 자, 미리 저장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자, 수험 번호, 그리고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로 해서 파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일 형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완성형태 3조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시험 접수를 하게 되면 수험 번호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이미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플레이스 대체하겠느냐라는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이라고 할 거고요. 자, 저장 옵션에서 버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에 설치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 그리고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리 표시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OK를 눌러주겠습니다. 대칭형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이 배경 오브젝트를 4개로 분할을 해서 한쪽만 그린 후에 상하 좌우 형태로 뒤집어서 완료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펜툴을 선택을 하실 거고요. 펜툴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있을 때 처음 패스를 시작할 때입니다. 자, 만약에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이렇게 X자 모양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캡슬락에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익숙해지시면 그 설정 그대로 하셔도 되겠고요. 펜 옆에는 패스를 그리는 동안 다양한 모양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패스 상태 펜의 위치에 따라서 표시가 달리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익혀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클릭을 할 거고요. 자, 곡선 형태를 그리실 때는 드래그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으로 그려지는 패스에 이렇게 궤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드래그 해서 그려주시고요.
곡선 그리기가 힘들어요. 저는 짧은 직선으로 연결해서 그릴래요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 노력만큼 패스가 매끈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곡선 그리는 연습은 예제 통해서 진행하실 때잘 익혀두시고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때 여러분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하시면은요 이렇게 곡선형 그릴 때 핸들이 수평 수직 45도를 또 유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릴렉션 툴로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패스를 선택합니다. 물론 지금 처음 그렸기 때문에 컨트롤 A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좌우 대칭형 만들 거예요. 리플렉트 툴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패스의 오른쪽 앵커 포인트에 아예 틀을 누르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알트 클릭하게 되면 자, 클릭한 지점이 변형의 축이 되는 거고요. 알트를 눌렀을 때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 지정할 때 훨씬 수월한 방법입니다. 자,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티컬 배정하고 카피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좌우 대칭 형태 만들어졌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열린 패스의 점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조인이 나옵니다. 조인은 열린 두 개의 패스의 고정점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걸 말합니다. 컨트롤 J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A 하셔서 자, 합쳐져 있는 위쪽에 열린 패스 선택하시고요. 리플렉트 툴로 자, 수평의 축 어디든 좋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수평의 축 안내선으로 표시를 해놨죠. 또는 이 고정점에 Alt 누르고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하로 대칭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엑시스는 허리젠탈에 체크하시고 카피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대칭형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죠?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물론 조인을 이용해서 양쪽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 전체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Ignite를 클릭해서 합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여러분, 패스가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을 좀 넉넉하게 해서 배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패스선이 이렇게 중간에 엉뚱한 선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이때는 언두 하시고 충분히 겹치도록 앵커 포인트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정된 필 컬러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대된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점선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 띄워졌죠? 자, 이 변형 툴들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띄워지는데 변형의 축은 항상 선택된 오브젝트의 정중앙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아까는 축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 지점에 클릭과 동시에 Alt를 같이 눌러줬던 겁니다. Uniform X7%를 지정을 하시고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카피 눌러주시고 여기에 스트로크 컬러, 필 컬러 이렇게 서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러 패널에서 하셔도 되겠고요. 자, 오른쪽 프로퍼티스의 스트로크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색상이 스와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컬러 믹서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서 CMYK 제시된 색상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스트로크 패널은 이 스트로크를 누르시면 스트로크 패널 또한 펼쳐지게 됩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3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널려있는 끝 단면을 둥근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서 캡은 라운드 캡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을 표현할 때 코너를 지정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도 라운드 조인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네.
높이 지정을 하시고 점선 지정하실 땐 대시드 라인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되지 않았을 때 실선을 우리는 솔리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시와 갭을 이용해서 점선이 그어지는 길이 그리고 그 점선과 점선 간의 간격을 지정하시는 겁니다. 자, 대시는 1을, 갭은 5를 설정을 하고 점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풀어보면 이렇게 두께감도 있고 끝부분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점선이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하실 거고요. 이제 염소 모양 캐릭터를 만들 텐데요. 우선 몸통 부분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스는 30, 화이트는 21, 코너 레디우스는 4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 모양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근 사각형을 그렸을 때 테두리에 앵커 포인트는 지금 8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형태를 변형하기 위해선 이곳에도 점이 있어야겠죠. 고정점을 추가하겠습니다. Add Anchor Point Tool을 선택하고요. 패스 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고 메시지가 뜨겠죠. 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시고요. 모양에 가깝게 고정점을 이동해서 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핸들을 조정해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13, 화이트는 7, 코너 레디우스 4mm를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여기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얼룩무늬를 그리기 위해서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무늬에 가깝게 그려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겹치도록 배치를 하기도 하고요. 무늬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면 셀렉션 툴로 이 오브젝트들을 다 선택을 하시고요. 디바이드를 할 겁니다. 패스파인더 패널 따로 꺼내셔도 되겠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패스파인더 있습니다. 여기 모 옵션을 누르셔서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그룹으로 지정되어 있죠. 더블 클릭해 줍니다. 무엇으로요? 셀렉션 툴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과 편집이 용이한 상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삭제, 딜리트를 눌러 주실 거고요. 삭제 오브젝트들은 쉬프트 누르면서 선택하고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해지도록 합쳐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 A 하게 되면 현재 오브젝트만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는 None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ESC를 누르면 정상 모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제 다리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다리 형태를 하나 그리고 복사해서 변형한 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7, 하이트는 20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휠 컬러는 흰색, 스트로크 컬러는 구별되는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할 거고요. 패스를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유니폼 60%를 입력하고 OK를 눌러 하단 패스를 축소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면을 분리하기 위해서 디바이드를 사용할 텐데요. 직선과 펜툴의 도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하단에 겹치도록 넉넉하게 수평선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펜툴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를 하단에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3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눌러주겠습니다.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 이렇게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주시면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생성된 오브젝트는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할 거고요. 하단 오브젝트에는 지정된 색상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K로 되어 있을 땐 CMYK로 색상 단계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K90을 지정해서 자,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 선택 결제 보시면 이렇게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셀렉션 툴 선택 도구로 복사하실 때는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로테이트 툴을 사용해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대화 상자의 앵글을 17을 입력하고 회전을 해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쪽 다리 형태를 만들 텐데요. 자, 만들어진 다리 모양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왼쪽 다리 모양을 선택을 할 거고요. 이쪽에 있으니까 크기를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죠? 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유니폼 90%를 지정을 할 거고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는 체크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카피를 눌러서 이렇게 축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회전해주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 마이너스 10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입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어레인지 사용해서 뒤로 보내게 하십시오. 단축키는 컨트롤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이용하시면 앞 뒤로 보내기, 맨 뒤나 맨 앞일 때는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다리 모양을 더블 클릭해서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셔야지만 이렇게 격리 모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룹을 해제하지 않고도 그룹의 일부를 이 셀렉션 툴로 선택이 용이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필 컬러 바꿔주도록 할게요. CMYK로 전환을 할 거고요. 입력하실 땐 입력란 탭키 쳐서 입력란 순차적으로 내리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색상을 바꿔줬고요. ESC 눌러서 또는 셀렉션 툴로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 색상 편집이 끝났으면요. 또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면 되겠네요. 자, Alt 누르고 복사 위치까지 가져갈 거고요.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살짝 마우스 포인터를 배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정확하게 회전각을 입력해서 회전할 때는 무엇으로요? 로테이트 툴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작업창에서 원하는 만큼 지정하실 수 있는 상태는 이렇게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커서를 놓고 회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운딩 박스 표시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다이렉트 셀렉션이 아니고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체크 포인트는 뷰 메뉴 클릭했을 때 여기에
하이드 바운딩 박스라고 되어 있어야 보이는 상태고요. 혹시 저는 안 보이는데 여기 눌렀더니 쇼 바운딩 박스라고 표시가 되어 그러면 어때요? 가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단축키 Shift 컨트롤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운딩 박스 꺼내 놓으시면 크기 조절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 회전도 여러분이 마우스 커서를 어디다 놓고 배치를 하느냐 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바운딩 박스까지 익혀봤고요. 이제 네 개의 다리 모양을 선택해서 몸통과 함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실렉션 툴로 몸통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고요. 어레인지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죠.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게요. 여러분, 이 배경에 그려놓은 오브젝트가 자꾸 선택할 때 방해가 된다 그러면 선택해서 락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락 설정은 오브젝트 메뉴에 락에 보시면 셀렉션해서 컨트롤 숫자 2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중에 완료한 후에는요, 언락 5를 통해서 락을 해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락을 설정했기 때문에 드래그 배경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안쪽은 선택되지만 배경 오브젝트는 선택 안 되고 있죠? 네. 이제 종이 색상으로 타원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구명 클릭하시고요. 위스는 12, 하이트는 8mm를 입력해서 타원을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스, 하이트, 코너 레디우스 각각 1, 2, 4mm를 입력하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확대해서 진행할게요. 동물사각형을 타원과 중앙에 배치되도록 이렇게 선택해서 얼라인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동근사각형을 다시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더블 클릭했을 때 변형인 축은 항상 선택된 오브젝트 중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축을 지정하면서 저희가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Y를 하게 되면 이렇게 타원 형태의 중심점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마이너스 35도를 입력하고 태피를 치면 이렇게 Alt 누르고 클릭한 이 지점, 클릭 지점이 회전의 축이 되겠고요. Alt를 눌러서 대화 상자를 띄움으로써 여기에 정확한 각도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이번에는 70도를 입력을 해서 네,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피 눌러줍니다. 여러분이 각도를 무엇을 먼저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양수, 음수 값은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Y를 눌러서 컬러가 들어간 상태인 프리뷰, GPU 프리뷰 상태를 해주시고요. 자, 선택 도구로 네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패스파인더에 Unite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라디언트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클릭하고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기본 그라디언트,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지금은 색깔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다 그러면 화이트, 블랙 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편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셔서 흰색 지정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자, 더블 클릭했을 때
컬럼 있었다는 거 확인되시죠? CMYK인지 확인하시고 흰색 지정을 해주십시오. 빠르게 지정하실 땐 하단에 흰색 사각형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컬러 스탑파우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MY60-20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타입을 보니까 둥근 형태 레디알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는요. 스트로크 컬러는 넌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라디언트 편집이 끝났고요. 자, 이제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렌지 사용하겠습니다. 컨트롤 왼쪽 대괄호 눌러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리 형태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넌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통과 다리 형태를 완료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꼬리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스트로컬러 K100, 스트로컬러 넌을 지정을 해서 꼬리 위치에 타운 형태를 먼저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펜트를 꾹 눌러보시면 여기 앵커 포인트 툴이 있습니다. 이렇게 꺽쇠 모양이 있는데요. 자, 곡선으로 되어 있는 고정점 앵커 포인트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뾰족하게 됩니다. 반대로 뾰족한 상태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어때요? 핸들이 다시 생성이 되면서 곡선형으로 변형이 가능한 툴을 말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왼쪽 고정점을 뾰족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리액션 툴로 바운딩 박스에 모서리 밖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 맞춰주시고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죠. 이제 백워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려놓은 오브젝트의 개수, 종첩 상태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뒤로 보내기 몇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머리 모양을 그릴 텐데 펜툴로 머리 모양과 무늬, 얼룩 무늬 모양의 받침 패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겹쳐지는 부분 넉넉하게 할 거고요. 면적이 넓은 오브젝트부터 먼저 그려서 배치하시는 게 어레인지를 쓰지 않아도 되겠죠. 예상되는 부분을 그대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일 때는 그냥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곡선 패스일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방향을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Alt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핸들을 따로 또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 빼고 펜 모양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그려지는 궤적들이 미리 이렇게 힌트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고요. 이렇게 윤곽선이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은 신경 써서 그리시고 겹치는 부분은 좀 넉넉하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곡선 그리다가 이렇게 커브 방향 전환을 할 때 자,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곡선의 한쪽 핸들을 없애는 방법, 방금 드래그했던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낮은 방향의 핸들이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결해서 직선을 그린다거나 커브 방향이 다른 곡선을 그릴 때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경도 이렇게 클릭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넉넉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흰색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겹쳐지는 부분에 무늬가 들어갈 부분도 받침 패스로 다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참조해서 여러분 그려주시는 거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연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Alt 누르고 한쪽 핸들만 이렇게 수정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휠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귀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9, 하이트는 7mm를 입력해서 그려주시고요. 자, 그려지는 색상 휠 컬러 K100
회의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수시로 누르면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자, 렉탱글 툴로 귀 형태가 되도록 렉탱글 툴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을 빼는 방식을 쓸 거예요. 마이너스 프론트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을 할 거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형태의 오브젝트만 남겨지겠죠. 네.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30도로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회전해서 귀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45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누르겠습니다. 45도 회전된 상태로 오브젝트가 하나 또 만들어졌죠. 자,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왼쪽 대괄호 여러분 눌러서 머리 형태 뒤쪽으로 배치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이제 눈과 코, 입 모양을 그릴 차례입니다. 자, 눈의 형태는 크기가 다른 파운을 겹쳐서 그리고 흰색과 검정색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엘립스 툴로 타운 형태를 그려줍니다. 흰색 그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은 타운 형태를 그려서 이번에는 검정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흰색과 검정색은요, 툴 패널 하단에 디폴트 컬러 활용하셔서 여기 수학 버튼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바운딩 박스 조절해서 안쪽에 검정색 타운의 회전각을 조정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펜툴로 이제 코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하트 형태 가깝게 그려져 있죠. 예, 아침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커브 전환할 때 드래그 했던 앵커 포인트에 클릭을 하셔야지만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하시고 이런 형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도 컨트롤 키를 누르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누르고 계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앵커 포인트의 위치라든가 핸들을 또 조절을 해서 패스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똑같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과정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연습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 컬러 부분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열린 패스로 입 모양, 웃고 있는 입 모양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됐을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곡선의 패스, 열린 패스를 그릴 거고요. 자, 이렇게 휠 컬러와 스트로크 컬러를 스왑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 패널에서 설정에 맞게 스트로크의 두께 1포인트 확인해 주시고요. 캡은요, 라운드 캡으로 해서 끝 모양을 둥글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요. 또 컬러도 지정을 해주셔야죠. 네. 네, 코 형태 뒤로 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넉넉하게 겹쳐서 그려놓기 때문에 컨트롤 왼쪽 대괄호를 이용해서 코 형태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캐릭터는 만들어졌고요. 이제 플랫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고 복사한 후에 변형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랫 모양 오브젝트는 펜툴을 사용을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초점은 항상 클릭을 해서 고정점을 생성을 시켜주시고요. 곡선일 땐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꺾여져서 들어가는 형태죠. 그래서
드래그 했던, 방금 드래그 했던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 포인터 맞춰주시고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한쪽 방향의 핸들이 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시 드래그를 합니다. 다시 한번 드래그 했던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떨어진 위치에 드래그해서 곡선을 그리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휘게 됩니다. 그죠? 네, 이때는 언두 하시고 드래그 했던, 방금 전에 드래그 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춰주시고 한번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펜 옆에 이 꺽쇠 모양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클릭을 하셔야지 그냥 비슷한 부분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패스가, 휜 패스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점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시고,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하시고, 클릭하시고, 찍어주시고, 클릭한 후에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게 되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떠서 닫힌 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휠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오브젝트를 복사하고 변형해서 배치하는 겁니다. 자, 셀렉션 툴로 이 풀림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십시오. 컨트롤 누르고 휠 컬러 부분을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할 거고요. 비율에 맞춰서 크기 조정할 거예요. 유니폼 80%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색깔을 바꿔줄 거고요. 네. 색상을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요. 리플렉트 툴로요. 리플렉트 툴로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 좌우 형태를 뒤집는 거죠. 네, 좌우 형태를 뒤집어서 주역 형태에 정중하셔서 컨트롤 누르시고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설정해서 배치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툴 패널에서 타이틀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자를 설정할 수 있는 캐릭터 패널은요. 상단 해서 캐릭터 부분 눌러서 또는 이곳에서 설정하셔도 되겠고 오른쪽 프로퍼티스의 캐릭터 부분에서 설정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컨트롤 T를 눌러서 패널을 따로 띄워서 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폰트는 에리얼 또는 타임즈 뉴 로만입니다. 그래서 폰트 철자, 시작되는 철자 몇 개 입력하시면 이렇게 힌트가 주어져서 완성형으로 폰트가 나옵니다. 에리얼 볼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포인트입니다. 자, 나머지 기본 설정은 여러분 여기는 편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점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휠 컬러는 흰색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줄 입력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폰트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선 강조하셔서요. 글자의 배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눌렀을 때 선택된 오브젝트에 바운딩 박스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네, 바운딩 박스는 또한 선택된 오브젝트의 가로, 중앙, 세로, 중앙도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중간에 점의 위치 보시면서 배치 맞춰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설정을 다 못 맞추고 입력을 했는데요. 그러실 때는 글씨에 빠르게 3번 클릭해서 설정, 이렇게 블럭을 잡아준 후에 캐릭터 패널의 설정이라든가 컬러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1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되면요. 핸드 툴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맞게 창을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빠뜨린 부분은 없나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배치는 어떠한가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안내선 가리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저장을 위해서 파일에서 Save As를 눌러줍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장된 거는 처음에 여러분이 파일 열고 작업 시작할 때 애초에 RedPC 문서 GTQ에 저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Ctrl S를 계속 눌렀기 때문에 최종적인 상태까지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다만 감독 PC로 전송되는 제대로 된 경로에 지정이 되어 있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에 Save As를 통해서 RedPC 문서 GTQ인지 확인하시고 파일 이름에 오타가 있나, 그리고 파일 형식은 맞나 확인한 후에 한번 저장 버튼 눌러서 이미 존재한다 대체하겠느냐 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옵션이 뜨겠죠. 자, 옵션에서도 버전 확인하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닫으시고 시험 프로그램, 전송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간독한 PC로 그때그때 전송하시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2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장 규칙을 보시면 파일의 크기는 160x120mm로 설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작업 방법에서 핵심은 패턴을 등록해서 적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딸기잼 병 중간에 보시면 패턴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우선 패턴으로 적용할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그리고 물론 변형을 통해서 나머지 오브젝트 위에 이렇게 배치된 것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 케이크 상자 패키지 입체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제작해서 배치한 후에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여러분 패스파인더 사용과는 다릅니다. 실제하는 오브젝트는 있지만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에서만 클리핑, 잘라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 효과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리고 이펙트는 드랍 섀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 효과는 두 개 적용되는데요. 잼병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크 상자에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입체형 패키지에 변형 툴을 사용해서 문자도 같이 변형해서 적용하는 방법들이 최근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방법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예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파일 메뉴를 클릭합니다. 뉴를 클릭해서 새 도큐멘트를 열겠습니다. 자, 먼저 유니트 단위를 밀리미터스로 바꿔주시고요. 1급의 2번 문제 크기에 해당되는 위스는 160, 화이트는 12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를 확장해서 컬러 모드 CMYK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R을 해서 눈금자가 도큐멘트 상단 그리고 왼쪽에 표시되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왼쪽에서는 수직의 눈금자를 수직의 안내선을 그리고 상단 눈금자로 부턴 드래그해서 소통의 안내선을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안내선은 작업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장 가실 땐 자를 준비해 가셔서요. 배부된 시험지에 이렇게 일러스트 작업에서와 같이 안내선을 여러분이 수직 수평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아웃 설정하시면 훨씬 정확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안에서는 얼마든지 더 추가도 가능할 거고요. 필요하다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저장을 해줍니다.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처음에 컨트롤 S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대화상자가 뜰 거예요. 자, 이때 RedPC를 클릭해서 문서를 찾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동일하게 GTQ 폴더를 먼저 만드십시오. 새 폴더 클릭해서 폴더의 이름을 GTQ라고 만드시고요. 이 안에 시험과 같은 환경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저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엉뚱한 곳에 저장을 해서 나중에 전송이 안 되는 낭패는 없겠죠? 네. 자, 그러면 파일 이름도요, 여러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전송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접수하고 나면 수험 번호 받으실 텐데요. 연습하는 동안에는 교재와 같이 수험 번호라고 쓸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쓰시고, 맨 뒤에는 이제 문제 번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뒤에 확장자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일 형식을 설정하게 되면 확장자는 자동으로 따라 붙습니다. 네. 두 가지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 옵션 대화상자가 뜹니다. 여기에서는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된 일러스트 버전, 그리고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은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자,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먼저 해주시고요. 작업 진행하시면서 컨트롤 S 누르시면서 수시로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시스템 오류 중으로 다운이 됐을 때 그 시간 보상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딸기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변형해서 패턴으로 등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은 형태를 먼저 만드실 텐데요. 하단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요. 상단 오브젝트도 어때요? 상하, 좌우, 대칭형으로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엘리프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위스는 15, 하이트는 19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구별되는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안쪽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필 컬러를 none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맞춰줄 거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 타원 형태가 그려졌는데 타원 형태에 지금 앵커 포인트는 어때요? 4개가 되겠죠. 그죠? 네. 변형을 위해서 우리는 점들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앵커 포인트 추가를 해줄 겁니다. 툴에도 있지만 오브젝트 메뉴 눌러서 패스를 클릭하면 여기에 Add Anchor Points가 있습니다. 자, 이 Add Anchor Points는 어떤 기능이냐면요. 지금 보시면 원에 고정점이 4개만 있었는데 그 중간에 어때요? 또 하나씩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변형을 더 다양하게 할 때 이렇게 균일하게 3분 사이에 고정점을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자, 익혀두셨다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하단 3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 65%를 입력해서 이렇게 하단 패스를 축소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다시 한번 중간에 고정점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상단으로 이렇게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동하셔도 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서 쉬프트 눌러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스 변형을 했고요. 자, 여기에 색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 컬러, 퍼퍼티스, 어페런스에서 바로 지정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스와치스에 체크되어 있으면 컬러 믹스에 클릭해서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네, M대 Y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상단에 이 모양을 그려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우, 상하, 대칭형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펜 툴로 한쪽 4분의 1 쪽만 그린 다음에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대칭형 오브젝트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그려볼게요. 자, 구별되는 컬러로 배정을 해보겠습니다. 쉬프트 눌러주시고 클릭하시면 수직선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펜툴 사용하실 때 핵심적인 부분만 잘 익혀두시면 여러분 활용이 쉬우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곡선을 만들었고요. 자, 다음 곡선 모양 만들어질 텐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그려지는 선의 궤적이 보이죠? 그죠? 자, 이 형태가 안 될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드래그 했던, 바로 전에 드래그 했던 고정점, 이 네모난 점에 마우스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펜을 이렇게 억새 모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위치가 정확하게 맞았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때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곡선을 그릴 때 양쪽으로 나와있던 핸들의 한쪽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그려줄 패스선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제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겠죠. 그죠? 네. 다시 한번 드래그 했던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 오버해서 펜 옆에 꺽쇠 나왔을 때 클릭합니다. 자, 오른쪽 핸들 사라졌죠? 자, 그러면 오른쪽 핸들의 방해 없이 여러분이 연결해서 패스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드래그하고 클릭. 드래그 하시고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게 되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뜨겠습니다. 자, 이때 클릭하시면 이제 이게 닫힌 패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닫힌 패스 상태를 만드시고요. 자, 액션 툴로 완성된 오브젝트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디폴트 컬러 넣어 줄 거고요. 이제 좌우 대칭형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상하 대칭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꺼내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은 도구 눌렀을 때 끝부분 수직 막대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클릭 지점이 변형의 축이 되는 거고요. Alt를 눌렀을 때 대화 상자가 떠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엑시스 축을 지정하고 뭐 각도가 필요하다, 옵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확한 지정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자, 버티컬 카피 눌러줍니다. 되죠? 됐죠? 네. 그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이제 하단으로 Alt 눌러주시고 이제는 호리젠탈 카피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상하 좌우 형태 만들어줬고요. 자, 네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유나이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패스파인더 패널 꺼내지 않으셔도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패스파인더 있습니다. 자, 유나이트 클릭해서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도 색상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none을 설정을 할 거고요. 필 컬러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줄기 부분을 만들 거예요. 자, 줄기 부분 뭐 형태 따라서 펜툴로 따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홀을 그리는 아크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아크 툴로요. 충분히 안쪽에서 겹쳐지도록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리시는 거예요. 자, 어느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느냐, 시작 위치를 어디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홀을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그렸고요. 네. 자, 여기에도 색상 설정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색상으로 스트로크 컬러를 설정을 해줄 거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 단면, 열린 패스의 끝 단면을 지정하는 게 스트로크 패널 캡입니다. 기본은 버트 캡이에요. 이렇게 고정점에서 뚝 떨어지죠. 자, 이 부분을 라운드 캡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동그랗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변형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네. 설정했고요.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하는 명령, 자,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톱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자, 끝부분의 모양을 약간 편집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고정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단 오브젝트와 같이 선택하셔서요. 다시 한번 라이트로 합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보시면 중간 단계 어때요? 자, 위쪽 부분과 하단 부분이 이렇게 중간에 떨어뜨려지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펜툴로 그리셔야 되겠죠? 펜툴 선택합니다. 그리고 구별되는 컬러로 스트로크만 하겠습니다. 펜툴을 처음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펜 옆에 별표 모양이 나옵니다. 간혹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X자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는 여러분 캡슬락에 불을 꺼서 이렇게 표시를 바꿔주시면 펜 옆에 다양한 모양들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많이 익숙해지시면 캡슬락 켜서 X자의 크로스 지점이 여러분이 원하는 패스의 고정점의 중심이 되도록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곡선이 그려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죠. 자, 이럴 때는 언도 하시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환할 때 드랩했던 고정점에 다시 한번 마우스 오버해서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왔을 때 클릭하시면 제어하기가 훨씬 쉽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일 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열린 패스를 만들었고요. 선택도구로 하단 오브젝트와 같이 선택을 합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선으로 인해서 이 하단의 오브젝트의 상하의 면이 분할이 되는 겁니다. 고로 디바이드를 해주는 선의 역할인데요. 이때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오브젝트랑 끝부분이 겹치도록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밖으로 나가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선은요, 없어질 거예요. 겹치는 부분에 분할 역할만 해주고 밖으로 튀어나간 선은 떠집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하실 때는 이렇게 넉넉하게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 오브젝트 선택했고요. 패스파인더 옵션 더 확장해서 보시면 디바이드 있습니다. 자, 이때 더블 클릭하셔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격리 모드라고 합니다. 자, 이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더블 클릭한 오브젝트만 따로 이렇게 격리를 시켜서 편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오브젝트는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고요. 자, 격리된 상태라는 걸 도큐멘트 타이틀과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레이어 1의 그룹을 지금 편집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룹 지정 안 했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그룹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언그룹을 하지 않고도 그룹의 일부를 편집할 때는 셀렉션 툴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하셔야 격리 모드, 아이솔레이션 모드 전환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단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빠져나갈 때는요. 키보드의 ESC 누르시거나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단 오브젝트를 정리를 했고요. 딸기 씨앗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스틸로요. 화원 형태를 그릴 겁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여기에 0.8과 1.6을 입력을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구별되는 컬러로 일단 해주시면 되겠고요. 화면에 너무 두껍게, 작은 오브젝트인데 두껍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스트로크의 두께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형태가 되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요. 아래쪽이 어때요?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네, 그래서
직선, 타원 형태 1구, 앵커 포인트를 곡선이 아니라 직선형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때 사용하는 툴이 앵커 포인트 툴입니다. 자, 이 앵커 포인트 툴로 하단 고정점에 클릭하면 이렇게 뾰족하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중간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드래그에서 선택이 겹쳐놨을 땐 좀 힘들겠죠? 자, 이때는 Shift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단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듯하게 이동하실 때는 Shift 누르면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씨앗 형태 오브젝트를 스트로크를 none으로 해주시고 흰색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때요? 똑같은 형태가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일단 복사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안내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반듯하게 복사한 다음에 나중에 배치에 맞춰주시는 게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운동이 되니까 저는 가려놓고 진행을 할게요. 액션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 드래그 하는 도중에 Shift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제어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시간, 자, 이렇게 마우스를 떼주는 마우스와 키보드에 손을 떼주는 시간이 맞지 않게 되면 분명히 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복사가 안 돼요. 이동만 됐어요. 또는 반듯하게 안 갔어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네, 연습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D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균등하게 복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또 필요한 개수만큼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컨트롤 D, D.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여러분 삭제가 가능하실 거고요. 자, 나머지 오브젝트들은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여러분이 이동하시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가 다 끝나면은요. 자, 컨트롤 A를 해서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선택 편집이 용이하도록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패턴을 등록을 할 텐데요. 그 전에 회전을 해서 배치를 먼저 해줍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앵글 35도를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 걸려있는 게 있었네요. 네. 컨트롤 A, 컨트롤 G. 그룹으로 설정된 딸기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회전합니다. 35도 회전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제 패턴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등록은요.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패턴 있죠. 자, 메이크. 자, 그러면 이렇게 스트로크 패널, 그러니까 스파츠 패널이 이렇게 확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패턴의 편집 모드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 패턴 옵션스라고 하는 대화상자도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격리 모드처럼 상단도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시된 패턴의 이름 딸기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타일 타입이 있습니다. 자, 타일 타입은 기본적으로 그리드로 되어 있는데요. 패턴의 편집장 보시면 이렇게 그리드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방 연속물이 있죠? 네, 이것처럼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말합니다. 자,
이 타임타입을 바꿔보면요, 이렇게 다양하게 딸기 오브젝트가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보통의 경우 그리드로 나오지만 요즘 실제 경향을 보시면 이 부분도 타일 타입도 변형이 되어 나오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의 패턴 상태를 보시고 타일 타입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단위 있죠? 네, 이 한 단위의 단위를 타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하좌우로 반복이 되면서 동일한 무늬가 연속적으로 보이는 게 바로 패턴이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편집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미리 등록한 게 있어서 그렇지만 서치해 보시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등록한 패턴이 보일 겁니다. 자, 완료가 됐을 때는 던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나가는 버튼 눌러주시면 패턴의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딸기 꽃과 잎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는요, 변형해서 배치가 될 거고요. 입체 패키지에 클리핑 마스크에도 적용이 될 오브젝트입니다.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세요. 자, 먼저 타원 형태를 그려서 잎 모양으로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둘러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스는 11, 하이트는 14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뭐 색상은 구별되는 컬러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다이렉트 셀렉션 둘러요. 상단 고정점을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의 방향키를 활용해서 위쪽으로 이제 약간 이동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펙트를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이펙트는요, 이펙트 메뉴 누르셔도 되겠지만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어피어런스에 FX 눌러서 바로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상단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서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용할 이펙트는 지그재그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정도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올 텐데요. 사이즈가 클수록 어때요? 변형의 값은 굉장히 심해지겠죠. 그죠? 네. 자, 여기에 0.5로 입력을 해줄 거고요. 레디오 버튼은 앱솔루트에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 세그먼트 이 부분도 어때요? 수치가 커질수록 더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핑킹가위로 이렇게 잘라놓은 것처럼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는 12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는 스무스로 했을 때와 코너로 했을 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코너 설정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펙트는요, 컨트롤 Y를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오브젝트의 윤곽은 윤곽선보기, 컨트롤 Y를 했을 때 이렇게 보일 거고요. 프리뷰일 때는 이펙트가 적용된 상태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오브젝트 메뉴 클릭하시고 Expand Appearance를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 프리뷰나 아웃라인이나 동일한 상태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런 다음 하단에 이제 모양을 정리하기 위해서 열린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고요. 펜툴을 사용해서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는 넌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열린 곡선 패스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선택 블러 선택을 해주시고요. 좌우 대칭형을 만들겠습니다. 리플렉트 사용해서 자, 왼쪽 고정점에 Alt으로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버티컬 카피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Y를 눌러서 윤곽선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패스를 좀 정렬하고 평균 지점에 점들을 이렇게 맞춰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에버리지를 활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이렇게 맞닿아 있는 두 개의 점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똑같은 한 점에 위치에 정렬을 하도록 평균점의 정렬 에버리지를 사용하겠습니다. 보스를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여러분 패스가 여러 개 겹쳐 있을 때 이 에버리지 사용하셔서
패스의 점들의 평균 위치를 맞춰주시게 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요, 두 개의 점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해 주시게 되면 열린 패스가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Y에서 프리뷰 상태를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 같이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정렬을 통해서 가운데에 맞춰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거나 하단 비어있는 도큐멘트를 더블 클릭해서 네, 이렇게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된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형태를 변형해서 나머지 형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로테이트 툴로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75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회전해서 복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색상을 구별되는 컬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확대를 할 거예요. 범행비에 맞춰서 확대할 때는 유니폼에 체크해 주시고 130% 입력하고요. 카피 눌러줍니다. 복사가 다 돼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리플렉트 툴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좌우가 뒤집혀진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왼쪽으로 이동하셔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줄기 형태를 만들어보죠. 자, 아크 툴을 활용을 할 텐데요. 자, 아크 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색상 지정을 해주시고요. 쪽의 두께는 3포인트를 지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끝 모양은 라운드 캡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보내기를 할 거니까요. 충분히 입 모양과 겹쳐지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를 어디에서 시작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코의 형태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개의 선은 선택을 해서요.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패스파인더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잎사귀 모양을 만들었고요. 자, 이제 여기에 꽃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의 형태 만들기 위해서 엘리프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상자의 위스는 4, 하이트는 5mm를 입력해서 지정된 컬러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타원형 하단에다가 다시 클릭해서요, 3.2mm의 정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해 주시고요. 얼라인으로 가로 바운드 정렬을 맞춰 주십시오. 네. 주시면 되겠죠? 맞춰 주시고요. 꽃잎의 형태가 어때요? 회전하면서 복사가 되면 되겠죠? 자, 총 꽃잎의 개수가 몇 개냐를 세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요, 360도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시고요. 회전이 되는데
뒤를 축으로요. 중앙에 하단에 있는 작은 정원을 축으로, 정원의 중심을 축으로 해서 회전이 될 거예요. 자, Alt 누르면서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클릭 지점이 회전의 변형축이 됐습니다. 회전축이 됐고요. 대화 상자에서 CCB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필요한 개수만큼 컨트롤 D를 눌러서 꽃의 형태를 완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작은 정원을 그려서 꽃을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중앙에서부터 정원 그릴 때는 Alt와 Shift를 동시에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회전에서 배치될 원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시고 각도를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네. 자, 이때 마우스 오버해서 중심점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Y를 해서 원의 중심,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Alt 누르고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15도 입력하고 카피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D를 여러 번 눌러서 이렇게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꽃의 형태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자, 이 옵젝트가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야겠죠. 네,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될 옵젝트 케이크 상자 입체형으로 만드는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입체형 패키지를 만들 거예요. 보시면은요, 사각형 형태도 보이고 둥근 사각형도 보이시죠. 네, 여러 개의 옵젝트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형태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랙탱글 툴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요. 위스는 38, 하이트는 42mm를 입력해서 그리고요. 여기에 컬러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입체형을 만들기 위해서 기울기를 조정을 할 겁니다. 기울기를 조정할 툴은 쉬어 툴이죠. 쉬어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변형툴은요, 더블 클릭했을 때 변형의 중심축은 선택된 옵젝트 중앙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앵글은, 쉐어 앵글은 20도를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엑시스에 따라서 여러분 기울어지는 정도가 달라지죠. 네, 허리젠탈이냐 버티컬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서는 버티컬을 지정을 하고요. OK를 눌러줍니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장하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렬하면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기울이기가 적용된 사각형의 오른쪽 상단 고정점에 렉탱글 툴로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려지는 사각형의 왼쪽 상단 고정점도 여기에 정렬이 되겠죠. 네. 자, 여기에는 위스는 25를, 하이트는 42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기울이기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때 이제 왼쪽 뭐 수직의 안내선 축을 지정하셔도 되고요. 지금 그려진 직사각형의 왼쪽에 Alt 눌러서 클릭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Alt 클릭하시고요. 자, 축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클릭 지점이 변형의 축이 되는 거고요. Alt를 눌렀을 때 이렇게 대화 상자가 띄워집니다. 그러면 이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수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리앵글 마이너스 13도 지정을 할 거고요. 버티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상단 오른쪽 상단 고정점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 자체를 빠르게 더블 클릭을 합니다. 툴 패널에서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Move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띄워집니다. Move는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Move를 클릭해도 되겠지만 빠르게 띄우실 때는
풀펜은 상단에 선택 도구 중 하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두 대화 강좌가 빠르게 띄워집니다. 참고하시고요. 허리젠탈은 0.5를, 버티컬은 4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서 점을 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다음 이제 펜툴로 여러분 상단 오브젝트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고요. 충분히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오브젝트를 그리고 색상을 지정을 해주실 거고요. 자, 이 손잡이에 해당되는 부분도 다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그려질 오브젝트에서 가려지는 부분들 감안하셔서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 부분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손잡이 부분을 뚫어줄 텐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둥근 사각형 확인되시죠? 자, 여기에 구별되는 색상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대화 상자에서 21, 비스는 21, 하이트는 8.5를 그리고 코너 레디우스는 6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어때요? 길이기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슈어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슈어 앵글은 마이너스 6도를 지정할 거고요. 자, 엑시스는 버티컬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약간의 원근감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뒤쪽 부분의 패스를 좀 축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셀렉션 툴로 둥근 사각형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룹으로 지정된 오브젝트만 언그룹하지 않고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 전환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단일 패스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격리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이때 겹쳐져 있는 다른 오브젝트에 방해 없이 해당 오브젝트의 편집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 고정점들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로 더블 클릭해서 95%로 축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겹치는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자, 앞쪽에 그려진 오브젝트 빠질 거예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뚫리게 되겠죠. 이제 펜툴을 사용해서 앞부분 오브젝트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부분은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직선으로 전환할 땐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오버해서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왔을 때 클릭해주시면 한쪽 핸들이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뜨겠죠. 자, 물론 여러분이 펜툴로 그리시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얼마든지 중간에 이렇게 패스를 수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쪽 오브젝트를 만들어줬고요. 이제 뒤쪽의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둥근 사각형과 두 개의 오브젝트가 결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운디드 레프트를 해당되는 수치를 입력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뒷부분 해당되는 오브젝트 펜툴로 다시 그려주겠습니다. 충분히 겹쳐지는 영역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감안하셔서 여러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그래서 이쪽에 오브젝트 그릴 거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고요. 위치 보시면서 수정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끝부분이 만나지 않은 영역들은요.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Average. 선택된 오브젝트의 점들의 평균 위치를 구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보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한 지점의 점들이 정렬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맞닿아 있는 오브젝트들 나중에 좀 틈이 벌어져 있다 그러면 에버리지 보스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깨끗하게 네, 패스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잘 익혀두셨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패키지 부분을 만들었고요. 이제 앞쪽 오브젝트를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쪽 오브젝트는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작업도 커맨드를 클릭하시고요. 10, 15, 3을 순서대로 입력을 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이제는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 부분을 정리를 할 겁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이렇게 불필요한 점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점들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린 개수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양끝 점을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해주시고 Ctrl J, Join을 눌러주시면 연결된 패스가 될 겁니다. 자,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자 형태는 이 케이크 상자 형태의 스트로크는 다 넣는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가 됐고요. 이제 브러쉬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브러쉬 적용하실 땐 오브젝트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컨트롤 누르고요. 작업 도구에서 빈 곳을 클릭해서 오브젝트의 선택을 해제하고 브러쉬를 불러주시거나 다음 작업을 연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브러쉬 한번 불러볼까요? 추가 브러쉬는요. 브러쉬 패널 클릭하시고요.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고를 수 있는 브러쉬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티스틱 클릭하시고요. 아티스틱 언더바 잉크를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제시된 브러쉬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브러쉬 패널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브러쉬 확장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파운테인 펜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브러쉬를 이제 적용을 할 건데요. 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기본 브러쉬에 추가가 될 겁니다. 여러 번 클릭하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 브러쉬가 선택되어 있을 때 빛의 컬러는 나오는 설정을 할 거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흰색을 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브러쉬의 좌우 형태를 보십시오.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자, 이 왼쪽 브러쉬 왼쪽 형태가 어디에 배치가 될 것인지 이게 이제 그려지는 첫 점이 된다라는 거죠. 시작 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뭉툭한 지점이 우리 결과물에서는 오른쪽에 배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펜 툴을 활용해서 시작 지점을 오른쪽에서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요. 드래그하고요. 열린 곡선 패스를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브러쉬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브러쉬의 왼쪽 형태가 오른쪽 위에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이 반대의 경우를 했다 그러면 언두 하시고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습관적으로 우리가 보통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네. 확인하신 후에 패스의 시작 지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속의 두께는 2포인트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은 결과에 의해서 이제 확인하시는데 브러쉬 형태가 좀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그려놓은 패스를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최대한 비슷한 형태가 되게끔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브러쉬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방향 정할 때 시작점 어디에 두느냐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브러쉬가 완료가 됐고요. 딸기 모양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변형 배치하는 방법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멘트에 배치된 딸기 모양 오브젝트 그룹으로 묶어놨죠. 네,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배치를 하고요. 네,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0%로 축소를 해주겠습니다. 해서 뒤로 보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00도를 입력을 합니다.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70%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서 축소된 형태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육의 색상 바꿔주셔야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해당되는 컬러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색상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V를 해서 먼저 복사해놓은 원본 딸기 오브젝트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보고 계신 도큐멘트 정중앙에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5%로 축소를 해주실 거고요.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마이너스 60도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배치를 해주시고요. 상태 선조해서 배치하도록 하시고요. 자유, 색상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제 글자를 입력해서 이 패키지의 형태에 맞게 변형하는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선택하고요. 글자가 입력될 부분에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캐릭터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문자에 대한 설정은 컨트롤 T를 누르셔서 패널을 따로 띄워놓고 하셔도 되고, 오른쪽 프로퍼티스 상단에 캐릭터 눌러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에리얼, 볼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폰트 빠르게 찾으실 때는 여기에 영문 입력 모드에서 폰트의 시작 글자, 철자 몇개 입력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완성형 패키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해당 폰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스타일까지 한꺼번에 지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줄 입력인데 가운데 정렬이 돼야 돼요. 그래서 패러그래프 클릭하셔서 이 문장의 정렬을 얼라인 센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트로베리 케이크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단어를 빠르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흰색으로 색상을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리고요,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럼 8도를 입력해서 B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패널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캐릭터 패널에서 기본값으로 설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달리 되어 있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폰트 그리고 스타일하고 폰트 크기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간이라든가 호리젠탈 스케일, 버티컬 스케일, 자가는 기본으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이 부분이 맞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고요. 자, 입력된 글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서 오른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자의 크기는요, 17포인트를 해줍니다. 선택되어 있을 때 17포인트 해주시면 되겠고요. 쉬어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쉬어 앵글은 네, 그리고 버티컬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데요. 보시면 지금 앵글 값을 조정을 해서 저희는 넣어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요, 쉬어 선택하시고요. 클릭해서 변형축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케이크 상자의 기울이기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건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여기 설정을 보시면은요, 캐릭터 설정에 다시 한번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이거는 문자효과에서 제시한 대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글자 크기 맞춰주시고, 자, 이거 행간입니다. 행간은요, 여러분 오토로 지정하면 이게 자동 행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변형의 과정에서 이렇게 스케일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형한 후에 100%로 다시 입력을 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입력하는 방법과 여러분이 클릭해서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기울이기를 맞춰준 후에 캐릭터 패널에서 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응용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할 텐데요. 클리핑 마스크에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만들어 놓은 이 딸기 꽃과 입 모양 오브젝트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을 할 거고요. 아까 그룹 지정을 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다 하시고요. 여기에서 선택적 해제를 할 때도 선택 도구 셀렉션 툴로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미 선택된 오브젝트가 이렇게 선택적인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될 것보다 선택에서 빠질 게 많지가 않다. 이럴 때는 이 방법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140%로 확대를 해주시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70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G를 눌러서 자, 그룹 상태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출력 상태 잠정하셔서 하단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위치는 여러분이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했고요. 자, 이제 마스크를 적용을 할 텐데요. 자, 마스크라는 것은 현재 그룹으로 지정된 이 오브젝트와 겹쳐지는 부분만 남기는 상태를 바로 클리핑 마스크라고 합니다. 마치 잘려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왼쪽 하단 이 오브젝트가 되겠죠. 이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붙여넣기 할 때 컨트롤 V가 아니고요, 컨트롤 F를 눌러서 페이스트 인 프론트에서 복사한 오브젝트 바로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제자리에 붙여넣기 때문에 티가 안 나겠죠. 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때는 자,
마스크를 제어할 오브젝트는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맨 위쪽에 대해서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고요. 저 선택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단에 오브젝트 배치된 것들은 그룹으로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동시에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Shift 누르면서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자, 배치한 후에 여러분이 오브젝트를 편집해야겠다 그러면 마스크가 적용된 오브젝트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룹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때요? 선택이 굉장히 용이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분이 위치 편집을 더 해줘야겠다 그러면 선택해서 마우스는 방향 이용해서 편집해 주시고요. ESC 눌러주시면 이제 편집이 완료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편집 가능합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딸기잼 병 모양을 만들 거고요. 여기 이제 패턴을 적용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의 위치는 43, 하이트는 44, 그리고 코너 레디우스는 10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지정된 필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하단 패스를 변형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에 4개의 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패스를 축소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유니폼 6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면 하는 것 같이 하단 패스가 축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상단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타원과 사각형을 결합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트 툴로요. 상단 수직의 안내선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중앙이 정렬되면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위스는 37, 하이트는 3mm를 입력하고 그려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엘리플로 아래쪽에 다시 한번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37, 하이트는 5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그려진 다운 하단에 자, 이 부분도요. 뭐 Alt 눌러서 중앙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왼쪽 모서리 지점이 배치할 곳에 클릭해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렉탱글 툴로 32.5를 입력해서 해줍니다. 그런 다음 색상을 지정된 필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단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7 그리고 라이트는 5.5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됐으면은요 이 오브젝트들을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얼라인에 가로 가운데 정렬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은요. 여러분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줄 겁니다. 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패널을 확장을 하시고요.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 적용할 거예요. 그리고요. 왼쪽에는 K50을 지정할 겁니다. 물론 이 K값만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는 색상 모드 자체가 CMYK이기 때문에 컬러 모드를 CMYK로 변환을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해당 K값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지점에 이렇게 클릭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곳은 흰색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케이션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흰색의 컬러 스탑은 로케이션 30%를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도 K50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기왕에 컬러 스탑에 배치가 되어 있다면 선택하시고요.
Alt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컬러 스타트 복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컬러 스타트 삭제할게요. 아래로 쭉 끌어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컬러 스타트의 로케이션은 80%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흰색이 정중앙에 있는 것보다는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입니다. 하시고 스트로크 넌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형태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패턴이 적용될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사각형을 먼저 그려서 겹치도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요.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width는 48을, height는 21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겹치는 부분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위아래만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오브젝트와 지금 현재 오브젝트의 겹치는 부분만을 남길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인터섹트를 할 텐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인터섹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만 남고 이 하단에 오브젝트 자체가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뒤쪽에 있는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앞쪽에 겹쳐져 있는 직사각형과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 인터섹트를 하게 되면 어때요? 뒤쪽에 오브젝트가 보존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 바로 패턴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패턴에 오페스티 60%가 적용이 되어 있고 패턴의 배경색이 지금 이 컬러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로 이 인터섹트로 정리된 오브젝트도 다시 한번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휠 컬러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스와치에서 패턴, 딸기 패턴을 클릭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지 이 배경색이 비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딸기 오브젝트의 원래 크기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자, 패턴의 크기를 이제 축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크기를 축소하겠다 그러면 스케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런데 워낙에 스케일은요, 오브젝트의 크기에 스케일, 크기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옵션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트랜스폼 오브젝트의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그런 후에 트랜스폼 패턴스의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에 30%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패턴의 크기는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자,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오페시티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페시티는 10%를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배경색과 합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딸기잼 병에 라벨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문자 입력해서 마무리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렉탱글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width는 20, height는 25를 입력하고 지정된 필 컬러를 넣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상단에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시고요. 배치 맞춰주시고 자, 얼라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때요?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고 얼라인 패널 활용하셔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렬 맞춰줬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문자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두 줄 입력이 되는데 왼쪽 정렬이 되겠죠? 타이틀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T를 돌립니다. 그런 다음 문자 효과에서 여기서 폰트는요. Times New Roman입니다. PIM 입력하면 이렇게 폰트 완성형이 나옵니다. 자, 레귤러는 없습니다. 타임즈 뉴로만 클릭하시면 스타일이 레귤러로 세팅이 될 거고요. 자, 이제 문자 크기 설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패러그래프는 온라인 레프트 클릭해서 왼쪽 정렬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다음 색상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글씨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 형태 참조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각형을 선택해서 회전하면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왼쪽 사각형의 왼쪽 상단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클릭된 지점이 변형의 축이 된다고 그랬죠. 회전 축이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Alt 눌렀을 때 대화 상자가 띄워집니다. 자, 앵글은 10도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러분, 오브젝트 자체가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옵션에서 바로 전에 저희가 패턴에 변형을 했기 때문에 패턴에도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피를 눌러서 회전된 상태의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렌지로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요, 상단에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를 누르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는요, 여러분 배치하시면서 크기 조절이라든가 회전할 때는 이 바운딩 박스를 활용을 할 거거든요. 자, 이 바운딩 박스는 셀렉션 툴, 선택 도구일 때 보여지는 이 외곽의 커다란 사각형이고요. 점 8개, 네모, 큰 네모 8개가 표시가 됩니다. 자, 보이지 않을 때는 뷰 메뉴 클릭하셔서요, 여기에 쇼 바운딩 박스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가려져 있을 땐 여기 쇼라고 표시가 됩니다. 지금처럼 보일 때는 하이드라고 되어 있겠죠. 단축키 쉬프트 컨트롤 B가 되겠습니다. 자, 바운딩 박스가 보였을 땐 크기 조절 바로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바로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두 개를 그려서 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바운딩 박스 활용하셔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요. 컨트롤 눌러주시면 바로 전에 선택했던 선택 도구, 자, 여기서는 셀렉션 툴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영문 입력 모드일 때 V 누르셔서 이렇게 바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서 상단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펜툴로 열린 패스를 만들고 볼 규칙적인 점선을 적용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스트로크 컬러를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지시된 설정 값대로 수치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을 확장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웨이트는 3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시드라인 체크하시고요. 불규칙적인 점선은 이 대시와 갭의 수치가 각각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는 7이, 두 번째는 2가, 세 번째는 1, 그리고 네 번째 3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시는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갭은 그 간격 있죠? 사이 간격,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오렌지 사용하셔서 뒤로 보내기를 단계적으로 해서 나를 형태 뒤쪽으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앞쪽에 직사각 평을 선택을 해주십시오. 자, 여기에는요, 이펙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가 되겠죠. 자, 이펙트는요, 이펙트 메뉴 클릭해도 되겠지만, 오른쪽 프로퍼티스의 어피어런스 항목에 FX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클릭하게 되면 드랍 섀도우가 나오겠죠. 이 수치는 정확하게 나와있진 않습니다. 여러분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XY 옵셋은요. 이동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할 것이고 Y축 수직이죠. 얼만큼 이동할 것인가 해서 수치 맞춰주시면 되겠고 블러는 여기에서 설정한 그림자 색상 검정색 멀티플라이 75%로 확정된 그림자 색상의 블러 번지기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최대한 비슷하게 설정하시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완료가 됐고요. 이제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화면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험지 확인하시면서 최종 출력 형태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레이아웃은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가이드 하시면 안내성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최종적으로 저장 규칙에 따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파일 메뉴 클릭하시고요. 세이브 에즈 클릭합니다. 물론 여러분 작업 중에 컨트롤 S 수시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 지금 저장하고 있는 경로 맥 PC 문서 GTQ 맞으시죠? 네, 여기에 저장을 하셔야 감독관 PC로 다음 전송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 그리고 파일 이름도 맞아야 됩니다. 네, 저장 눌러주시고요. 자,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동일한 이름의 동일한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이미 존재한다. 그래서 현재 이 내용으로 리플레이스 대체하겠느냐예요. 자, 이때는 예를 무조건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옵션이 뜰 거예요. 버전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여러분 GTQ 1급에서 2번 문제가 가장 만들어야 될 오브젝트가 많습니다. 네, 어렵지는 않은데 그만큼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먼저 패턴으로 적용할 오브젝트와 복사해서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할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어 두시고요. 이것들이 적용될 나머지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장 수시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3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 저장 규칙을 살펴보면 크기는 20297mm로 설정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작업 방법에서 핵심은 심볼을 등록하고 등록된 심볼을 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효과는 3개가 지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개는요. 인벨롭 디스톨트를 적용해서 변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경 부분에 브러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펙트 적용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완료가 되면은 전체의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보시면은요. 불투명도가 적용된 오브젝트가 있을 거고요. 그라디언트도 적용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블렌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블렌드 중간 단계는 제시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메인이 되는 오브젝트와 서브가 되는 오브젝트 제작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에서 뉴를 클릭하고요. 저장 규칙에 따라서 작업 도큐멘트를 지정합니다. 유니트 단위는 밀리미터스로 체크를 먼저 해두시고요. 위스는 20, 하이트는 297 입력해주시고 컬러 모드는 CMYK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하는 거예요. 가이드는 여러분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표시가 가능할 거고요. 편집도 가능합니다.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자는 레피씨, 문서를 클릭해 주십시오. 자, 시험 환경과 똑같이 세팅해 놓고 여러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폴더를 눌러서 GTQ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여기에 파일 이름도 저장 규칙에 따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 번호는요. 여러분이 시험 접수를 하시면 그때 수험 번호는 부여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띄어쓰기 없이 대시하시고 문제번호 3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타 없이 띄어쓰기 없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파일 형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 설정을 하고 저장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 옵션이 뜹니다. 여기에서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일러스트레이터 CC2020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의 버전에 따라서, 시험장의 버전에 따라서 버전은 달리 표시가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수시로 저장하면서 작업 진행하실 거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한번 Save As를 통해서 저장 위치, 파일명, 파일 형식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문서의 크기와 동일한 사각형을 그려서 그라디언트 메쉬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도큐멘트 왼쪽 상단 00 원점의 위치에 십자 포인터 배치하시고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그려지는 사각형의 왼쪽 위 고정점이 여기에 정렬이 됩니다. 수는 210, 하이트는 297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고 지정된 필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 메쉬를 적용하기 위해서 메쉬 툴을 선택합니다. 클릭해서 새로운 고정점을 추가해 주시고 다시 오른쪽 하단에 클릭해서 새로운 고정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Y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윤곽선 보기가 돼서 드래그해서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하십니다. 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 컬러 패널에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Y를 하게 되면 색상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컨트롤 Y 이렇게 눌러 가시면서 색상 보기, 그 다음에 윤곽선 보기를 번갈아 가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작업하기가 편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Y를 눌러서 이제 고정점들을 선택해서 편집을 할 거예요. 자, 선택되어 있는 이 고정점을 위로 이동하겠습니다. 위로 이동할 때는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반듯하게 이동이 될 거고요. 아니면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자리에 점을 선택하시고요. 핸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적으로 여기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동된 점들에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도 핸들을 조정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주시고 컨트롤 Y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이 표현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위쪽에 불투명도가 적용된 구름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템플릿을 직접 그리는 게 아니고요. 크기가 다른 원형을 서로 겹쳐서 구름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기가 다른 이 원형들을 겹쳐서 배치를 했고요. 충분히 안쪽은 겹쳐지도록 배치를 하셔야 나중에 유나이트 했을 때 사이 공간이 생기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줍니다. 이때 이 사이사이에 점들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언두를 하시고요. 여러분 충분히 겹치도록 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페시티는 70%를 설정해서 이제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크기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130%를 지정을 합니다. 종횡비에 맞게 조정할 때는 유니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피를 눌러서 확대 복사를 해주시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20도로 회전해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했고요. 또 다른 구름의 형태는요, 다섯 개의 크기가 다른 원을 겹쳐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형을 서로 겹치도록 원형과 같이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겹치도록 그리실 때 윤곽선의 이 형태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고요. 여기에도 역시 스트로클란 원을 지정을 할 거고요. 필컬러는 흰색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페스티는 10%를 설정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가면서 오브젝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계속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블렌드 효과를 적용할 두 개의 열린 곡선 패스를 펜툴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작업 도큐멘트를 충분히 벗어나도록 그려주셔야 됩니다. 굳이 이 A4 사이즈에 해당되는 이 크기에 연연해서 이 안쪽에 배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최종적으로 전체 디자인은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밖으로 나가도 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충분히 벗어나도록 두 개의 곡선을 그릴 때는요, 줌아웃을 해서 이렇게 작업 영역을 줄여놓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줌아웃이 되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열린 곡선 패스를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열린 곡선 패스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설정은 우리 교재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열린 곡선 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블렌드 지정할 거예요. 오브젝트에 블렌드 메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기본값은 스무스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이렇게 마치 그라데이션이 표시되듯이 자연스럽게 색상이 바뀝니다. 자, 단계 바꿔볼게요. 블렌드 옵션은요, 오브젝트에 블렌드 옵션으로 가도 되지만 작업 동선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툴 패널에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물론 블렌드가 적용된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기본값이 스테이싱 스무스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셔서 두 번째 스텝스로 바꿔주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중간 단계 15단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5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요. 선택 상태로 전환됐을 때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풀어주십시오. 왜냐면 이제 브러쉬를 추가로 불러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택된 오브젝트가 있을 때 블러드림 브러쉬가 바로 적용이 돼서 엉뚱한 출력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브러쉬 패널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접근하셔도 되고요. 상단에서 브러쉬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해당되는 브러쉬는 CT입니다. CT 브러쉬는요, 데코레이티브에 있습니다. 데코레이티브 클릭합니다. 자, 여기 이제 서브가 있는데 마지막에 엘러건트 컬 앤 플로럴 브러쉬 셋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추가 브러쉬 패널이 열리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 형태를 빨리 구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보시면 잘 보입니다. 자, 시티 건물 형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요, 기본 브러쉬에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추가 브러쉬 패널은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브러쉬의 모양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네, 그리고 출력 형태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브러쉬의 모양을 살펴보시고 적용할 패스선이 왼쪽에서 시작이 될 것인지 오른쪽에서 시작이 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점이 달라지게 되면 출력되는 결과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선을 그어줄 때는 라인 세그먼트 툴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이요. 자, 마우스로 드래그 하실 때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고요. 여기에서도 작업 도큐멘트를 충분히 벗어나도록 그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드림 브러쉬 적용을 해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제 필링 형태가 이렇게 세워진 형태가 나왔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립을 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음영이 반사대칭 형태로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원래 브러쉬에 이렇게 비치는 효과로 색상 다르게 해서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 패스의 시작점을 달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컨트롤 F에서 언두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두드리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고요. 블러드림 브러쉬 적용을 해주는데 이때 여러분 빌딩 형태가 크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브러쉬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0.5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이렇게 이동해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자,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브러쉬도 다른 브러쉬도 여러분 적용하실 때 왼쪽과 오른쪽 형태 위아래 형태 보시면서 패스 시작 지점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언덕과 울타리 모양을 만들 텐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닫힌 패스를 순차적으로 그려주는데 뒤쪽에 있는 오브젝트부터 순차적으로 앞으로 그려주시는 게 유령입니다. 어레인지 사용해서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도 할 수 있지만 생성된 순서대로 뒤쪽에서 앞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언덕 모양 3개의 오브젝트를 그릴 거고요. 앞쪽에 오브젝트는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겁니다. 밖으로 이렇게 윤곽이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만 신경 써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뒤에 있는 오브젝트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쪽에 이 곡선 형태를 잘 출력 형태 참조해서 그려주시고 아래쪽 부분은요 어차피 겹치는 부분이니까 좀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오른쪽 오브젝트를 펜툴로 역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릴 때 작업 도큐멘트를 벗어나도록 이렇게 그려주십시오. 어차피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 하단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될 오브젝트를 그려줍니다. 닫힌 패스로 그리셔야 됩니다. 닫힌 패스를 완료를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확장을 해주시고요. 기본 그라디언트를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는 None을 지정을 할 거예요. 이제 기본 그라디언트, 화이트 블랙 가정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 컬러스터 더블 클릭하셔서요. 여기에서 지시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러스터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컬러 패널이 확장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그레이스케일 K값만 나왔을 때는 여러분 CMYK로 전환을 해서 색상을 지정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라디언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 형태 보시고요. 이 그라디언트 방향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방향이 똑같지 않을 때는 앵글을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니어 90도 설정해서 그라디언트는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아래 울다리 형태를 만들 텐데요. 렉탱글 툴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 하단에 클릭합니다. 자, 렉탱글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220을 하이트는 7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지정된 필 카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선택
선택해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그대로 나란히 도구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도구 선택했을 때 여러분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시면 바로 전에 선택한 셀렉션 탭 선택 도구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제 왼쪽에 직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고요. 위치는 8을, 하이트는 35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위치 정해주시고요. 색상 흰색을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윗부분을 뾰족하게 만들 텐데요. 이때 점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펜툴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보시면 선택된 이 오브젝트에 세그먼트라고 하죠. 점과 점을 잇는 선, 이 선분위에 마우스 오버해도 이렇게 Add Anchor Point 툴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클릭해서 점을 찍어주시고요. 키보드의 방향키, 왼쪽 방향키 누르셔서요. 이렇게 윗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할 때 Shift 누르면서 이동하면 누르지 않은 상태보다 10배수로 이동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뾰족한 형태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이것도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상태에서 Alt와 Shift를 누르고 오른쪽에 배치를 해줍니다. 주마우드에서 이렇게 화면 배율 줄여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합니다. 중간에 간격을 유지하면서 복사하는 방법 있죠. 여러분 트랜스폼 어게인 쓰면 되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자, 양 끝에 오브젝트 배치하시고요. 중간 오브젝트 단계를 채워넣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미 적용을 했습니다. 아까 작업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두 개의 열린 곡선 패스 사이를 채웠죠. 무엇으로요? 블렌드 명령을 사용했죠. 자, 여기에서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에 블렌드의 메이크를 배정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채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단계를 여러분 조정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요? 블렌드 옵션입니다. 블렌드 옵션은 툴 패널에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옵션 뜹니다. 자, 여기에서 단계 지정하실 땐 스무스 컬러가 아니라 스텝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여러분이 11을 입력해서 이렇게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만들어주시면 아주 균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단번에 오는 개수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응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 블렌드의 익스텐드를 클릭해서 실지하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볼로 등록할 나무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보시면 펜툴을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타원 형태를 변형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는 유나이트 패스파인더 사용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나무 기둥 형태를 받침 패스로 그려줍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렇게 선에 위치가 맞지 않을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시고요. 점들을 선택해서 에버리지에서 평균적인 위치에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수평일 때는 허리젠탈 클릭하시면 이렇게 높낮이가 맞지 않은 점들의 수평도 맞춰주실 수가 있겠죠. 네. 한 번에 이 받침 패스를 이용해서 그려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형태를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받침 패스를 사용해서 배치를 할 거고요. 네. 자, 그런 다음 세 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기 형태를 만들어 가면 되겠고요. 자, 타원 형태를 조합을 해서 이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형태의 나머지 이렇게 타원 형태를 그려나가는 거죠. 최종
수동적인 윤곽선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타원형 그리시고요. 이때는 셀렉션 툴로 바운딩 박스에 모서리 밖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요. 이렇게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로테이트 툴을 지정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작업 중에 여러분이 회전 상태를 보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실 때는요.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운딩 박스는요. 바운딩 박스 어느 점에 마우스를 놓고 드래그를 하느냐에 따라서 크기 조절도 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저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점 하나, 저는 바운딩 박스가 안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일단 바운딩 박스는요, 여러분 셀렉션 툴 선택 도구일 때 우리 눈에 보입니다. 다른 선택 도구 지정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셀렉션 툴을 선택해야지만 보입니다. 보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일 때는 선택해도 보이지 않죠. 직접적으로 박스를 수정하기 때문이고요. 셀렉션 툴일 때는 이렇게 사각형의 박스가 생기면서 네모난 점 8개가 보입니다. 테두리에. 자, 이 부분이 설정이 안 될 때는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뷰메뉴를 눌러주세요. 뷰메뉴 눌러주시면 여기에 저는 이미 보이기 때문에 하이드 바운딩 박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가려볼까요? 자, 그러면 이 셀렉션 툴로 선택해도 어때요? 바운딩 박스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크기 조절이나 회전을 바로바로 하실 수가 없는데 이때는 뷰메뉴 클릭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쇼 바운딩 박스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확인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합을 해서 유나이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단의 오브젝트는 완료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줄기 형태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어레인지에서 센터를 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에 클릭하고요. 허리는 80을, 팔은 95%를 입력을 해서 카피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요. 마이너스 50도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배치를 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 더 디테일하게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요? 이 부분은 뒤집어서 버티컬 카피한 다음에 반대편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나무 형태는 만들었고요. 자, 작은 나무 형태는요, 우리 교재 참조하셔서 펜툴 그리고 복사하는 방법들 사원 형태 세팅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은요, 완성된 두 개의 나무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든 이 오브젝트를 심볼로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심볼 패널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배치가 되어 있죠. 네, 심볼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심볼 패널 하단에 New Symbol 아이콘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심볼의 이름,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심볼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Export Type은 그래픽을 지정을 하는데 물론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Export 내보내기를 할 때 이 기존에 있었던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프로그램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속성을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우리는 편의상 Export Type은 그래픽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심볼 패널에 이렇게 등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도큐멘트 상에 있는 이 나무 오브젝트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 주십시오. 자, 삭제가 되더라도 심볼 패널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볼을 적용을 해볼 차례입니다. 자, 심볼을 적용을 하실 때는요,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꾹 누르셔서요, 오른쪽 끝에 수직 막대 부분을 클릭하시면 나머지 심볼을 편집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심볼 적용하실 때는 먼저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심볼이 지정이 되어 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지 경고메시지 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개수만큼만 여러분 이렇게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참고 드르륵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나무 두부로 숲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이게 심볼의 장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개수만큼만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되, 자, 이때 뭐 언두로 순차적으로 삭제를 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 반대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도구들은요, 워낙에 디폴트 값과 반대되는 경우를 설정을 하실 때는 Al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소요를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심볼 개수 세어보시고요, 필요한 만큼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크기 조절은요, 심볼 사이저 툴을 사용해서 하겠죠. 자, 눌렀더니 기본값은 확대입니다. 자, 크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축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대의 경우 무슨 키 눌러달라고요? 무슨 키요? 네, Alt입니다. Alt를 눌러주십시오. 자, 단계적으로 눌러가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너무 줄어들었다 그럴 때는 다시 Alt 떼고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치 바꿔줘야 되겠죠? 네, 심볼 쉬프트 툴 사용하셔서요,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위치도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조절하시다가 다시 편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당 도구 사용하셔서 충분히 출력 형태와 가깝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볼로 뿌려져 있는 이 상태는 저희는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심볼하고 똑같이 생긴 복제본이거든요. 자, 인스턴스의 독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에 색상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볼 스테이너 툴을 사용해서 색조의 변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색조 변화를 주실 때는요, 스와치 패널을 이렇게 펼쳐놓으십시오. 제목에 더블 클릭해서 스와치 패널의 상태를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보시고요. 필 컬러일 때, 필 컬러일 때, 자, 색상을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따로 지정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이렇게 색깔 클릭할수록 어때요? 색깔이 이렇게 물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너무 심하게 색상이 바뀌었다 그럴 때는 Alt를 눌러서 다시 단계적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어때요? 원래 단계대로 이제 가까이 해보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오른쪽에는요, 흰색 계열로 눌러서 색조 변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근접한 컬러로 여러분 스와치에서 특히 필 컬러를 선택한 상태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볼 배치를 마쳤고요. 이제 앞쪽에 있는 사람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어 이펙트를 적용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우선 얼굴 형태부터 그리겠습니다. 엘리트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26, 하이트는 32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선택해서요, 6도 회전을 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눈의 형태라든가 입 모양이라든가 볼 형태는 여러분 다 추적이 가능하시겠죠? 네. 검정색으로 풀 컬러 지정을 할 거고요. 정원을 그립니다. Shift 누르면서 들어가시면 정원이 그려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election Flow 원을 정원을 선택해서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복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시고요. 사원 형태를 또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속성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3pp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모듈이 밖에 커서를 놓고요. 이렇게 회전을 해서 우리 기울기에 맞게 타원 형태를 조정을 해줍니다. 자, 바운딩 박스로는요, 언제든지 이렇게 크기 조절이라든가 회전을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스마일하고 있는 입 모양에 맞게 패스를 잘라줄 거예요. 잘라주는데, 자, 필요한 부분만 잘라줄 때는 우리가 보시면 이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일부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자르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레이저 툴을 선택하시고요. 시저스 툴을 클릭하시면 가위 모양의 툴이 나옵니다. 자, 이 가위 툴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남기고자 하는 패스 선에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을 사용할 거니까 상단 열린 패스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딜리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려진 후라도 바운딩 박스 사용하셔서 여러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속성을 면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톡을 해주시면 선의 속성이 면이 되겠죠. 이제 볼 홍조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AS로 클릭을 하시고요. 6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빌 컬러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페시티 조정을 할 거예요. 40%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출력 상태를 3조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좀더 축소해서 왼쪽에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5% 유니폼에 입력을 해줍니다. 자, 카트를 눌러주시고요. 이쪽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굴 형태를 만들었고요. 이제 머리카락 형태를 그리고 난 다음에 모자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형태와 가려지는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머리카락 부분은요, 이 부분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곽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패스를 그릴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 있는 거는 따로 그렸습니다. 왜냐면 어레인지상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넉넉하게 그려주시고 아래쪽 밖으로 윤곽선이 나오는 부분을 신경 써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부분은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모자 형태는요, 보시면요, 자, 모자 챙이 있습니다. 자, 이 모자 챙 부분을 패스로 펜틀로 먼저 그려서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윗부분 있죠? 윗부분은 보니까 뒤로 가 있긴 하지만 위쪽과 아래쪽 어때요? 색상이 이렇게 분할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패스파인드 디바이드 썼다는 걸 짐작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어때요? 뒤로 보내기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형태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모자 윗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교재 부분 참조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스, 하이트, 코너 레디우스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색깔라 지정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디바이드를 하기 위해서 샘플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를 겹치도록 그립니다. 이때 선의 속성만 있어야 됩니다. 스트로크만 주시면 되겠고요. 필 컬러가 주어지게 되면 디바이드 할 때 불필요한 오브젝트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 컬러에서 스트로크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눌러줍니다. 밖으로 나가 있는 오브젝트는 어차피 이 선은 어차피 사라지는 선입니다. 면에 물려있는 부분만 본인의 활돌이, 네, 면 분할이죠.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상단의 오브젝트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trl+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먼저 보내놓고 진행을 할까요? 네, 어레인지 활용하셔서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25도를 입력하고 도전해서 위치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목 부분과 나머지 부분들도 만들어질 텐데요. 자, 조금 그려지는 오브젝트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도요. 밖으로 드러나는 윤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도 잠깐 살펴보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겹쳐지도록, 뒤쪽에 배치가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곽이 드러나는 부분에 패스 선의 형태만 잘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목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어때요? 앞쪽에 옷 해당되는 부분이 어때요? 이렇게 덮어 씌우기가 되는 부분이죠. 앞쪽에서 이렇게 덮어 씌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요. 세 개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로 그려서 해줬고요. 그 위쪽에 자, 이 옷의 형태가 겹쳐질 거고요. 그 다음에 뒷다리 부분 색깔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제 그려주겠죠? 그죠? 네, 충분히 겹치도록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앞쪽의 소매 부분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옷 부분은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장화 형태도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Alt 선택 도구로 Al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오른쪽 하단에 배치해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의 형태 만드는 방법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사항은 교재 내용 참조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여러분이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팔 모양은요. 펜툴을 먼저 사용해서 직선형의 오브젝트를 그려주십시오. 뒤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L툴로 원형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 유나이트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어레인지로 MD로 보내기를 해주십시오. 충분히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팔 모양은요. 현재 만들어진 팔 형태 오브젝트를 변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5%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앞쪽으로 이제 배치를 해줄 거예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요. 색상은 지정된 색깔을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최대한 형태가 비슷해지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이제 파일 형태는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이펙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드랍 섀도우 이펙트는요, 모자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모양 오브젝트에도 들어가 있는데, 앞쪽에 팔 모양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펙트 적용할 때,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 이펙트가 적용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그룹 지정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모자 형태의 그룹을 Ctrl G를 눌러서 그룹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는요, Appearance에서 바로 접근 가능하십니다. 오른쪽 Properties 패널의 Appearance 항목에 FX 누르셔서요, Illustrator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셋 값과 블럭 값을 적용을 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펙트를 적용하기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작업하다가 점점 속도 느려져요. 그러면 다운되기 쉽습니다. 뭐 그러다가 여러분 다운돼서 복구가 안되면 어때요? 작업한 데이터 다 날아갑니다. 시간 보상 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시 저장하시고요. 요령은 이렇게 좀 연산이 버거운 작업을 하기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이 부분도 선택을 할 거고요. 사람 모양 오브젝트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적 해제가 있죠. 누르면서 모자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선택적인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파일 부분도 Shift 누르면서 클릭해줍니다. 자, 그리고 Ctrl G를 눌러줍니다. 그리고요, 동일한 이펙트를 적용을 할 거예요. 이때는요, 여러분 이펙트 메뉴 눌러보시면요, 최상단에 Apply Drop Shadow가 있습니다. 최근에 적용한 이펙트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Drop Shadow 효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룹 지정하지 않고 선택해서 넣어주면은 오브젝트 하나하나에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산과 좀 더 오래 걸리고요.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 그룹으로 설정할 오브젝트가 무엇이 있나 잘 확인을 하신 후에 그룹 지정하고 그런 후에 이펙트 드랍 섀도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물뿌리개 모형과 식물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펜툴로 클릭해서 다음과 같은 받침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직선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모양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손잡이 형태를 만들 텐데요. 자, 원형을 그려줘서 원형을 오른쪽에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속성을 줄 거예요. 포인트를 결정을 해줍니다. 같이 맞춰주시고요. 원형 크기도 이 바운딩 박스 이용해서 조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타원 형태를 그렸고요. 모양을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원의 오른쪽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이때는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 아래로 약간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선의 속성을 면으로 바꿔줍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 인라이트 클릭하시면 붙이기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물뿌리개 모양을 만들었고요.
로테이트 툴러 35도 회전해서 자 캐릭터 모양 팔 안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부분을 만들게요. 엘리트를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24, 14를 각각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음 일정을 하겠습니다. 컬러 설정해줍니다. 오른쪽 끝부분을 뾰족하게 처리해 줄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툴 패널에서 앵커 포인트 툴을 생각을 하셔야죠. 자주 사용하는 거 이렇게 꺼내놓고 사용 가능하십니다. 앵커 포인트 툴로 오른쪽 고정점에 클릭을 해서 이렇게 뾰족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펜 툴로요. 빠질 부분에 해당되는 패스를 그려서 겹쳐줍니다. 하시고 클릭하셔야 한쪽 핸들이 사라져서 여러분이 다음 방향으로 패스 진행할 때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패스 사용하실 때 사용 도중에 컨트롤 키 누르시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편하게 해서 이렇게 색깔 넣어줘 볼게요. 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 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 그럼 이제 중간 겹쳐지는 부분이 어때요?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로테이트 툴로 30도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집혀진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사용할게요. 자, 리플렉트 툴로 왼쪽 고정점에 Alt 누르면서 변형축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대화 상자에 Vertical 카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스케일을 더블 클릭해서 120%로 확대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펜 툴로 열린 패스를 연결해서 그려줄 겁니다. 쪽 속성으로 바꿔주실 거고요. 예, 펜 툴로 줄기 형태, 새싹의 줄기 형태처럼 이렇게 그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실 때 컨트롤 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의 속성 패널에서 지정을 하면 7포인트로 두 개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끝 단면은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속성을 면으로 확장해줍니다. 패스의 아웃라인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오른쪽은요. 하나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으로 합쳐주기 위해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의 속성 면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홀을 3개 그려서 선의 속성 지정해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치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물 뿌리기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캐릭터 사이에 배치를 했는데요. 앞쪽에 손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스트로크 속성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아쿠 툴을 선택합니다. 자, 이 아쿠 툴을 선택해서 이렇게 물줄기 형태를 만들 거예요. 네. 자, 드래그 하실 때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거고요. 이 포인트로
실선으로 이렇게 해서 먼저 두 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간에 여기 거고요. 여기 오브젝트는 3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브젝트는 만들어졌고요. 이제 문자 오브젝트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자, 문자는 3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중 두 개는 인벨롭 디스톨트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자, 이제 타이프를 활용해서 문자의 속성 지정하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플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펼쳐놓으시고요. 제시된 문자 속성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영문 폰트는 에이리얼이나 타임즈 뉴 로만입니다. 여기선 에이리얼, AR 입력하시면 이렇게 폰트가 완성형으로 제시가 될 거예요. 에이리얼 볼드입니다. 클릭해주시면 스타일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의 크기는 50포인트를 설정을 할 거고요. 색상은요, 그 칼라를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글자를 입력을 해주십시오. 툴로 선택을 한 다음에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인벨롭 디스톨트를 클릭해서 Make with Warp를 클릭해야지만 글자의 변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Warp 옵션을 보시면은요, 스타일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아크 업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자가 변형된 상태, 왜곡된 상태를 잘 보시고요. 여기 스타일에서 여러분이 형태, 앞에 이 형태를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은 밴드 구부리기 정도가 50으로 되어 있지만 출력 상태에 참고하셔서 이 밴드 정도도 조정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15%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이제 문자도 속성 모두 참조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 문자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정렬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자 효과는요, 한글 도듬체 18포인트로 속성 지정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자, 글자 속성 그리고 인벨롭 디스톨트의 세부 속성은 여러분 교재 해당 페이지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보시면 여러분이 깃발 형태로 휘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요소가 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툴 패널에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현재 창에 맞춰서 전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배치는 최대한 출력 형태랑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단계에서 작업 파일의 크기,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사각형을 맨 위에 그려주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고요. 도큐멘트 왼쪽 상단 00의 위치 있죠? 원점에 십자 포인트 두시고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7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때 여기 필 칼라는 어떤 칼라를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A를 눌러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셔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하이드 가이드에서
안내선 가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저장 규칙에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최종 저장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FPC 문서 GTQ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험번호 다시 성능 다시 3 해서 문제 번호까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나 확인하십시오. 자, 여기에 오타가 있거나 뭐 띄어쓰기가 들어간다거나 오류가 있을 때는 답안 전송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형식 다시 한번 일러스트레이터 AI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저장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곳에 동일한 이름, 동일한 확장자의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replace 대체하겠냐고 물어봅니다. 무조건 예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옵션, 저장 옵션이 뜹니다. 여기에서 버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번 문제까지 풀이가 다 끝나면요, 일러스트레이터 종료를 하시고요. 이전에 문제 종료,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답안 전송을 하셨더라도 최종적으로 여러분 3개의 정답 파일을 다시 한번 전송을 해주십시오.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다시 열어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을 완료하는 게 감점이 없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